네, 여러분 편안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563도를 맞는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1년에 꼭 한번 우리가 이날을 맞으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라든가 세종대왕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곤 합니다만 평상시 우리의 잘못된 언어습관이라든가 무관심을 생각해보면 또 이 아침에 부끄러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네. 이 한글 창제의 우수성,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좀 반성할 대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열어봅니다. 네, 정말 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정말로 우리 역사상 가장 멋진 성군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한글 창제 등 민족문화 발전에 힘을 쓴 세종대왕의 동상이 5개월의 작업을 마치고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제막식을 갖게 되죠. 이제 그동안은 이 세종대왕을 저희가 그 만원 권이라든가 네. 다른 동상을 통해서 봤을 때 좀 근엄한 왕의 모습이었다면은 이번엔 좀 인자하고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아주 돋보인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현장을 이따가 좀 물릴 예정이거든요. 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좀 분하군요. 네. 연이율이 1720% 네.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만약에 천만 원을 빌리면은 얼마입니까? 1억 한 7천만 원을 예. 이자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렸는데 172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온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직폭력배로 결성이 된 사채폭력조직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의 전말 취재해봤습니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유혹, 서민들이 사채에 덫에 빠졌습니다. 답답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오더라고요. 소름 끼치죠. 너무 무서워요. 덫에 걸린 피해자들 속수무책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으로 죽음까지 부른 사채폭력 조직의 횡포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불법 사채업을 해온 일당 43명이 검거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불법 대부업을 위해 결성된 사채폭력 조직이라는 점인데요. 점조지가 되어 있는 폭력배들이고 젊은 사람들 일단 무정 덩치가 크고 몸에 문신이 있으면 더 좋고 이래가지고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 내에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들은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하지만 모두 채무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등록치라 되어 있지만 등록된 무등록입니다. 등록 안 됐으면 연 49, 월 49로 0.13%. 이래 적용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처음에는 보통 한 252.5% 정도를 적용을 하는데 해고 1720%까지.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군요. 돈을 전혀 갚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년간 이들이 채무자 32명에게 갈취한 돈은 무려 14억 6천만 원. 오전부터 막 이제 오후 5시까지는 전단지 배포를 하고요. 5시 이후부터 이제 수건을 하고 다니지. 네, 만약 하루라도 상황이 늦어지면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전신 문신입니다. 이런 문신을 아이고. 보이면서 전 내복 입은 줄 알았어요. 저도 옷 입은 줄 알았어요. 돈 안 주고 몸빼기.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가 엄청나죠. 네. 돈을 못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들은 채무 상환과 협박의 이중고를 겪었는데요. 경남 양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 피해자. 폭력배들에게 협박을 받아오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 술은 뭔데? 어떤 사람? 그냥 뭐 자세히 따면 좋네. 그냥 저 직접은 그냥 기체. 사람을 안 보고. 폭력배들의 시달림에 고통을 겪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보복이 두려워 언급조차 꺼려 했는데요. 어머님 여보세요? 안 할래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까지 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1억 6천만 원을 빌린 피해자. 그녀는 두 달 동안 원금의 두 배가 넘는 3억 3천만 원을 갚았는데요. 그런데도 5천만 원 가까운 빚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폭력배들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가게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협박 문자를 보내고 폭행을 하는 등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법이 없는 무법수성한 사람이에요.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 채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사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업체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 무등록 가리지 않고 대형 대부업체, 소규모 대부업체 가리지 않고 심지어 최근에는 제2금융권까지 나서서 불법 부당한 빚독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의 강도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무등록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아직까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또 다른 피해자. 협박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와서 칼을 들고 막 쫓아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순간적인 사고로 죽는구나.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무서워요. 횡포에 가까운 빚독촉에 피해 사실 숨기게 되고 다시 이자는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정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신고를 하려고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선뜻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도저히 그 발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애들이 잘못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보안이 두렵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규명 업체의 회포를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내용은 휴대폰 등으로 녹음을 하시고 폭행이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알지만 현실로 저런 협박을 당하게 되면 참 그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죽하면 목숨을 끊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켜보니까 고리 사채업자가 아니고 강도네요, 강도. 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 사장 파일당이 검거된 지금도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력 조직에 연계된 경우에 더 끔찍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금감원 서민금융상담센터나 민생연대에 피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이건 해결이 안 되죠. 이건. 네, 대통령도 그렇고 신임 총리도 그렇고 지금 다 서민경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서민경제 제일 올리는 게 이런 사채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사채 이자율을 49%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예.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많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20%를 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법 적으로 정말 엄격히 단속을 해주시고 그때 공포에 떨기 이전에 도와줄 곳이 많으니까 아까 이성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주변에도 알리셔서 우리 목숨과 안전을 지키셔야 될 때입니다. 물론이죠. 그 예.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더 공포스러워하고 떨고 있는 게 검거된 43명 말고도 12명이 아직 잡히질 않았다고 그래요. 빨리 좀 검거를 해주셔서 피해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소식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시간이죠. 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혼자 해결하기 힘드십니까? 여기 국민고충 처리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가 또 우리 부모님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이반장이 달려갑니다. 네, 생활 속 소소한 민원에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국민고충 처리반 해결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접수된 첫 번째 고충.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정분 씨의